아빠 잘 좀 키워줘봐.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육아를 하시다 보니까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간 남편을 대변해서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? 아, 네. 육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요. 그냥 남자 입장에서 저는 아내들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분명히 미흡해요. 네. 살림을 해도 미흡하고 애보는 것도 미흡해요. 네. 근데 옆에서 아 그것밖에 못해요 이러면 다시 하기 싫어요. 네. 그러니까 좀 분명 미흡한 거 아는데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지만 첫째 아들 키우듯이 좀 잘한다 잘한다 라고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그 저뿐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. 네. 물론 거꾸로 남편들도 아내한테 칭찬을 많이 해야 되죠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담담하신 것 같아요. 여자는 엄마고 네. 아내는 엄마고 남편은 첫째 아들인 것 같아서 네. 네. 그러니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. 좋겠고 네. 듣고 싶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또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 부부관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에 좀 원말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애정결핍입니다. 다른 남성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?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 네. 딱 답변 듣자마자 너무 찔렸어요. 왜냐하면 저도 좀 성격이 여성스럽지 않아서 남자들 이렇게 칭찬을 좀 제가 못하는 편이에요. 아 맞아, 저한테 칭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서 꼭 여성분들은 남성들한테 저희가 뭐 육아든 결혼이든 다 떠나서 항상 이렇게 먼저 칭찬한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좀 칭찬을 표현하는 좀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